선물 좋아해요? 선물 좋아하죠. 받는 것도 좋아하고요. 주는 것도 좋아합니다.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. 전 개인적으로 결혼이 참 귀하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. 그 벌써 결혼 3년 차가 되었습니다. 그동안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조금 회상해보고 돌아보면 그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라는 그 말이 그 가슴 깊이 좀 새겨지는 것 같아요. 그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시는 거잖아요. 나에게 맞는 돕는 배필을 이끌어 오셔서 또 서로 만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연합하고 지적으로는 또 대화를 나누고 또 감정적으로는 감싸고 포옹하고 육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이 불완전한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그 완전한 하나의 어떤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. 만약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가끔은 좀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.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?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. 저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? 뭐 그동안 뭐 잘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느꼈던 것들, 또 깨달았던 것들을 다음 편에서 같이 한번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참 어렵다, 또 결혼 생활은 그 무엇보다도 힘들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. 반대로는 쉽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합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어에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참 쉽고 행복한 것입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, 또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. 그래서 지금 결혼을 꿈꾸는 모든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,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결혼 생활을 또 준비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도 축복된 어떤 삶들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그때 그 결혼식의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.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청중들, 하객들 앞에서 또 세웠던 또 지키고자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소중함들을 기억하게 됩니다. 우리 모두 화이팅 한번 할까요? 하나, 둘, 셋. 화이팅!